하늘이 어둡고 뿌옇게 보일 정도로 불청객 미세먼지가 광주와 전남 지방을 강타했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김은수 기상캐스터입니다. 노란 유채꽃 위로 회색빛 먼지가 시야를 뿌옇게 가립니다. 천변다리와 광주 도심도 마치 장막을 친 듯 흐릿하게 보입니다. 불청객 미세먼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썼고 평소보다 한적한 모습입니다. 미세먼지가 이렇게 오면은 목이 금방 칼칼하고 예민해져요. 지난 주말 광주 광산구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255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고 오늘 낮에도 광주의 미세먼지가 10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며 평소보다 두세 배가량 높았습니다. 맑은 날씨에 안개가 끼면서 자체 발생한 오염물질에 중국발 스모그가 가세했고 거기에 예보에 없었던 황사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기상청과 함께 미세먼지를 예보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잇따라 오보를 내면서 시민들은 주말 내내 황사와 미세먼지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와는 것이 좀 그렇죠. 뭐. 네? 방송이 나와서 마스크 착용하라고 했어, 아침에. 시도 때도 없이 공습하는 봄철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기질을 자주 확인하고 황사 마스크를 지니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